안녕하십니까. 복현나니오 원장 서용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존감과 자신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인식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자존심은 내가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 이렇게 규정을 했었고, 자존감은 나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모습, 이렇게 규정을 하였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2019년 8월 달입니다. 일본 아베 수상이 우리 한 국민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도발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인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해서 수입을 뭐 조처를 하고, 그리고 일본인들의 혐한 시위나 한국인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공격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 반응을 보고 우리 한국인들은 첫 번째로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이거는 일본인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자존심 많이 상하죠. 특히 아베 수상이 우리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를 처하면서 했던 두서없던 얘기들, 그러니까 근거 없는 비판이죠. 이게 비난이지 않습니까?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수입을 이제는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자기들은 이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이야기를 하면 피가 좀 솟아오는 그런 느낌이 좀 나는데요. 가해자의 입장이 정말로 맞는가? 그리고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 사람들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독일 국민들이 취하고 있는 조치가 정말로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 말로 못한 홀로코스트를 자행했고, 거기에서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은 다큐와 이런 걸 해서 자신들이 그런 집단 관계에 빠져서 사람으로서 할 짓을 못했다. 그리고 그 일을 당한 분들한테 진정으로 죄송해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이 그만 하락할 때까지 그렇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도 물론 뭐 극우를 조종하는 분들이 뭐 있겠지만,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어떻게 언론을 타고 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히 배제가 되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일단 민주주의를 떠나서 인간주의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 정권, 아베 정권이 하고 있는 극우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약속 이전에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민, 그리고 조선이라고 하는 과 한민족에 했던 그런 비인간적인 악마 같은 짓들을 일단은 저희 국민이 용서할 때까지는 빌어야 됩니다. 여기서 정말 자존심이 상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광복을 맞고 일본도 패망을 했지만 6.25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일본이 경기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제 35년간도 일본이 수탈을 했고, 그 패망한 나라에서 자기 신들이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바탕을 우리나라가 재건을 해준 거지 않습니까? 참 너무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정말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가서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하니까 다 우리한테 돈을 좀 달라.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최소한은. 저는 이거를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한민족의 그때 너무 못 살았지만 자존심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돈을
조금 주고 자기 할 도리를 다 했다. 좀 이게 거칠게 표현이 나올 것 같아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적반하장식으로 저희들이 할머니들 약속을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말 같지 않은 일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박근혜 정부가 제일 잘못했던 부분은 물론 저는 박근혜 대구에 살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제 손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못하는 것은 그 할머니들의 그 일본과 한 합의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말 되지 않는 부분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게 아무리 정부로고 뭐를 해도 그건 해야 되지 않을 일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일단은 피해자하고 이런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복동 할머니가 얘기했을 때 일단은 용서를 구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용서를 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본 문화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잘못은 했지만 내가 잘못을 위해서 내가 그러면 옛날에 할복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버렸겠죠.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하고 비참하게 사는 것을 대신해서 자기는 죽음으로써 뭐 그걸 하겠다 이런 식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거고 우리 지금 민주주의 사회라든지 최소한의 것은 일단은 최소한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런 일본이 하는 행태를 보면 이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존심이 발현되는 거는 특히 뭐 축구 뭐 국가대표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일본하고 나서는 지면 안 된다. 이런 게 자존심이 발현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번에 유독 좀 특이한 게한 가지가 있었는데 조선일보라든지 중앙일보라든지 사설에서 저는 이런 사설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논문 사설 대표 위원들이 자꾸 이 뭔가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베가 한 얘기가 틀림없이 아베가 먼저 싸움을 걸었고 우리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는데도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고 우리 한국민이 잘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해야 된다. 빌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본인들이 하는 얘기에 되지도 않는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견을 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사설을 내고 그리고 일본은 자신들이 할 도리를 다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엄청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조선일보라든지 뭐 중앙일보 그 뛰어난 분들 엘리트지 않습니까? 뭐 배울 대로 배운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본다는 이렇게 일본이 공격하면 우리가 피해가 많으니까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났으니까 우리는 말할도 하지 말고 가만히 참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자존감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우리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외적으로 일본이 하는 그런 혐한 시위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 국내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좀 배웠다는 인간들이 하는 그따구 짓거리를 들어보면 우리 자존감을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존감을 완전히 또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일본인들이 우리는 냄비 건성이 있어가지고 유니클로스 이사했죠, 그죠? 뭐 하다가 좀 있으면 끝나겠지. 우리 일본 제품 좋으니까 이렇게 너는 계속 안 쓰겠나 이렇게 완전 무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속성에 대해서 우리 자존감을 자존심 이후에 그러니까 일본 국민이 우리 자존감을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일본에 뭐 거기 애니 감독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을 건너는 소녀 그 천사 아니 그래 내가 또 하면 또 누구는 욕은 해도 보지 않겠느냐? 그걸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입고 안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안 가면 됩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자존심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속성을 비난한 거죠. 우리 자존감을 건드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 국민이 다 완전히 막 소위 말대로 빡돌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 자존감을 건드린 겁니다. 우리 지금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일본과 전쟁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일본이 하고 있는 저런 최소한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짓거리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반성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다수의 일본 국민들이 아베 정권을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의 일본인들은 우리가 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혐한을 하는 그런 극우 세력들과 아베 정권들에 대해서는 우리 자존감을 건드리고 우리 나라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요번에 우리 국민이 우리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일들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그래서 친일을 했는 분들은 어떻게 지나왔겠죠. 반민특위라든지 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기에서 우리 국민은 아직도 미개하기 때문에 일본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한국 지식인들 중에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헤쳐서 다시는 그런 일들을 말들을 하지 못하게 우리 자존감을 조금 세울 수 있도록 행동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좀 너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 좀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일본에 빗대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